예, 안녕하십니까. 나용석입니다. 그동안 저는 오랜 세월 노인병을 운영하면서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는 말은 누구나 장수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한다면 더할 나위 좋지만 여러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아직 장수국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의사로서의 진료 경험과 운동 손상학, 만성질환별 운동 처방 과목을 강의했던 자료들을 모았고 운동 매니아로서의 운동 경험과 실증적 운동 처방 치료 경험을 정리해서 전 국민이 운동 습관을 들이는 데 마중물이 되어야 했다는 심정으로 이번에 질환별 운동 지침서인 운동할래 병원 갈래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중이지만 11월 26일 토요일 3시 부산시 남구청 대강당에서 조촐하지만 약 없는 세상 건강 100세 행복 코리아를 만들어갈 시민운동의 뜻깊은 첫 출발을 선언하는 저희 출판 기념회에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